안녕하세요. 이엄마의 채식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밀고기 만드는 자매. 우리에게 아주 많은 웃음을 줬죠. 우리 김영실 자매와 함께 오늘도 요리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추석이 얼마 안 아, 남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다음 걱정. 주면 추석이에요. 네. 그런데 이 추석에는 온 가족이 서로 추석이죠. 모여서 무엇을 하죠?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전을 부치죠? 네, 전도 부치죠. 네. 그런데 추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요리가 바로 송편이죠. 아, 네, 그렇구나. 맞아요. 추석하면 송편, 송편하면 추석. 예, 딱 추석에만 먹는 음식이 바로 송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엄마미 추석 특집으로 송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송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게 특별할까요? 자, 현미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오, 밀가루가 아니고요. 아, 송편이 밀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 제가. 혹시 이것을 밀가루로 착각하신 건 에, 아니신지. 좀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네. 오래됐나 싶었겠네. 송편은 쌀가루로 만드는 거고요. 찹쌀가루가 아니라 맵쌀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송편은 그냥 맵쌀가루로 만들지 현미 맵쌀가루로 송편을 잘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미는 그냥 맵쌀가루에 비해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찰진 게 덜하죠. 찰진 게 덜하고 약간 질감이 거칠기도 하고 색감도 그렇게 뽀얗지가 않으니까 송편 만들 때는 주로 맵쌀가루로 하지만 이 엄마는 오늘 특별한 송편 현미 맵쌀이라고 하나요? 현미 쌀가루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아주 특별한 송편이죠. 현미로 만드는 몸에도 송편이니까. 더 좋겠네요. 네, 아주 몸에 좋은 송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미리 다 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 고물의 종류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엄마는 오늘 깨. 예, 깨소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팥을 준비했고, 이건 거피 팥이에요. 근데 이거 외에도 뭐 녹두고물,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고구마. 어머나. 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거, 콩. 예, 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이 엄마는 그냥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 놨고요. 자, 깨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깨를 약간 갈아요. 저는 이렇게 반 컵에다가 깨반 컵을 약간 갈은 상태에서 이거는 꿀가루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깨반 컵에 꿀가루 3큰술. 예, 이렇게 약간 덜 달거든요. 그래서 3큰술을 준비했고 그냥 이거 두 개만 넣으면 꿀가루가 찌면은 이제 물이 되잖아요. 네, 녹아서 쉽게 그렇죠.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가루를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 깨 2분의 1컵, 그 다음에 꿀가루 3큰술, 콩가루 3큰술. 이렇게 해서 깨소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팥고물 1컵, 거피 팥고물 1컵이에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팥을 아주 무르게 잘 삶아야 돼요. 예, 팥을 무르게 잘 삶은 다음에 물기를 빼고, 저는 여기다가 유기농 원당 1큰술 또는 2큰술, 식성에 따라서 섞은 다음에 소금 아주 조금 섞은 다음에 이렇게 대충 으깨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냥 팥 것이고요. 삶아서 넣는 게 아니군요. 네, 팥 삶아서 넣는 것보다 이렇게 물기를 좀 빼서, 예, 물기를 빼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약간 찧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것은 거피팥이라고 하는 건데, 거피팥이라고 하는 팥 종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거피팥이라고 하는 팥 종류를 물에 오래 불려 놓으면, 여름에는 4~5시간 정도 불려 놓으면 손으로 이렇게 비비잖아요. 껍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것을 찜기에 쪄요. 한 4~50분 찜기에 찐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강 찧어요. 대강 찧어서 채반에 한번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곱게 이것만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거칠게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 이것도 유기농 원당을 약간 섞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팥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어 뭐죠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콩입니다. 팥이죠 팥. 팥에다가 그냥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네. 호두를 약간 굵게 좀 다져놨어요. 역시 네. 건강식으로 네. 씹히는 감이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가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은 준비해 주시면 될 것이고 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반죽을 제가 또 소개해 드려야 네. 되겠죠. 현미가루. 네, 현미 맵쌀가루고요. 이것은 한 컵이고 이것은 두 컵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은 물을 네. 익반죽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 네. 익반죽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많이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익반죽이라는 네. 것은 무엇이냐면 네.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을 여기 부어서 반죽을 하는 것을 익반죽이라고 해요. 그 밀가루에는 글루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밀고기에 그 글루텐이요? 예, 예. 네. 근데 이 쌀가루에는 글루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뜨거운 물을 이 쌀에 부었을 때 네. 호화가 돼가지고 호화.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점성이 더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송편을 만들 때는 익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계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리자면 쌀가루 한 컵에 끓는 물 두 큰술 그게 가장 기본 비율입니다. 한 컵에 두 큰술 예, 네. 쌀 한 컵에 뜨거운 물 두 큰술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쌀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조금씩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네. 기본 공식은 그렇고요. 자 우리 대량 스푼으로 예. 물 끓는 물 한번 익반죽 해볼까요? 우리 자매가 여기에 두 큰술 한번 넣어서 반죽을 네. 먼저 시작해보고 두 큰술이라고 하면은 스푼에 가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가장 중요한 호박가루를 영실자면에 백년초가루를 해야 되겠네요. 백년초가루 한 작은술. 두 개도 부을까요? 예, 여기도 좀 부어주세요. 네 큰술이어야 하겠죠? 예, 여기는 네 큰술을 부어주세요. 원래 한 컵에 이 천연색소 한 작은 술이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노란색을 원하기 때문에 네 큰 술을 한번 네 작은 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조심하세요. 네. 잘 섞어 보세요. 아 뜨거라. 뜨겁죠? 네. 아 뜨거라. 저는 손에 묻은 살이 많아서 별로 안 뜨거운데 아, 의연한 척 하려 했는데 안 되네요, 역시. 이게 끓는 물이라 좀 뜨겁죠. 뜨겁. 반죽이 네. 요 정도면 아주 좋아요. 질기가. 한번 볼까요? 약간 좀 딱딱한 것 같죠? 아, 그럼 물을 좀. 조금만. 네.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반죽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실 더 찰지고 모양이 예쁘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죽을 좀 오래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반죽은 오래 하는 게 좋군요. 예. 그래야 조금 찰진 그런 송편이 되니까 특별히 현미는 더 반죽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아~ 예, 이게 찰지지가 않기 때문에 섬유질이 있잖아요. 껍질이 아~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훨씬 반죽을 좀 더 오래 해줄수록 덜 거칠죠. 그래서 이 반죽을 바로 송편을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랩이나 비닐에 싸서 한 30분 정도 숙성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역시. 하는 게 훨씬 송편이 예쁘게 잘 만들어져요. 30분 숙성이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자매가 하는 동안 한번 비닐에 좀 싸볼까요? 왜냐하면 비닐에 잘 싸주지 않으면 네. 이게 금방 수분이 날아가서 아~ 갈라지고 금방 수분이 날아가는 애군요. 저기. 예, 수분이 날아가고 이 반죽 자체가 갈라지면서 예, 아주 딱딱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한번 볼까요, 이제? 네. 아, 아주 좋아요. 네, 계속 이렇게 조금 만져주시고. 네. 말랑말랑하죠? 네, 이제 이쁘게 다듬을까요? 네, 이제 한번 랩에 싸서 숙성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네. 이제 반죽을 다 준비했어요. 네. 반죽이 이렇게 약간 숙성되는 동안 네. 이제 한번 속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우리 자매가 한번 만들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깨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깨와 꿀가루 네. 그리고 터지지 않게 콩가루 예.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다. 왜냐면 2분의 1컵인데 남아도 이것은 뭐 저를 위해 미리 적당량을 준비하신 네. 거 오늘 딱 그것만 준비하셨어요. 이것은 꿀가루는 예. 3큰술 내지 4큰술 준비하시면 네. 되고 콩가루
콩가루 터지지 않게 콩가루. 네, 터지지 않도록. 계속 콩. 네. 이렇게 주시고 이것은 팥. 팥에다가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네. 팥에다가 이 팥에다가 약간 유기농 원당을 약간 섞었어요. 다 부으시면 돼요. 네. 호두는 뭐 취향에 따라서 3큰술, 4큰술 뭐 그것은 마음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고. 아, 아자가자 씹는 느낌이 좋겠는데요. 네, 아주 고소한 호두가. 그러니까요. 네, 호두가 씹히는 질감이 네. 좋죠. 와, 이것은 도구입니다. 이엄마이 특별한 송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공작 시간인가요? 네, 오늘 미술 시간. 공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없어도 되고 이 이쑤시개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요? 예, 이쑤시개 하나만으로도 아주 아름답고 예쁜 송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엄마은 이런 재료들, 도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만들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것은 커피팥이라고 했죠. 커피팥 네. 유기농 원당 한 큰술 내지 두 큰술 넣어서 네. 준비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한번 공작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흰 거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흰 송편. 흰 송편. 네. 그렇게 해서 네. 일정한 크기로 송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예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모양을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떼어주세요. 네, 이렇게 떼어주시면 네. 크기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네. 이것을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준 조물딱조물딱 해서 이렇게 두시고 이게 네. 쉽게 마를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아. 레벨 보관해서 필요한 마,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되고 네. 자, 그래서 하나씩 해가지고 오늘 반달 모양의 송편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어요.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오, 마술을 하셨네요. 네, 동그란 모양으로. 오. 동그란 네.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눌러 보세요. 옆에가 갈라지질 않죠. 어, 네, 그러네요. 네, 옆에가 갈라지지 않으면 충분히 만져줬다, 반죽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 충분히 못 만져줬네요. 예, 네. 여기는 아주 매끄럽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살짝 엄지손톱으로 누른 다음에 동그란 바구니라 그래야 될까요? 아, 예. 이런 모양으로. 오. 이런 모양으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동그스름한 이런 바구니로 그걸 만들어 주세요. 예. 네. 만드셔서 이제 원하시는 아무 소 넣으시면 되고 자 반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초를 이렇게 한 다음에 오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송편 많이 넣으면 맛있죠? 속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미가 효과로. 쉽게 갈라지는 거칠 네. 좀 거칠죠 표면이 요거를 조금 만져주시면 그래도 좀 매끄럽게 되죠. 네. 쭉 이렇게 됐죠. 네. 삼각형 모양의 동그랗고 아주 속이 통통한 네 통통한 자,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대? 자, 저는 한 손으로 하지 않고 양손으로 한 개씩 잡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쌀가루 한 컵에 보통 이런 송편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네,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되겠네요. 아. 다섯, 여섯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한 컵으로 네. 그러니까. 아, 짧은 예. 자 이렇게 해서 흰색 송편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직 저희는 만들고 네. 있어요. 저는 네. 어떤 색깔을 만들까? 두구두구 와 쑥이 당첨됐습니다. 역시 쑥이 네,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요리는 정말 간단하네요. 네. 간단한 요리죠. 네. 그냥 부지런히 손만 손만 움직여서 사람만 많으면 예.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 예. 제가 짜투리는 조금씩 남겼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뭘까? 아, 통통하고 예쁜 송편이네요. 예.
이게 팀을 나눠서 한 팀은 이렇게 주무르고 한 팀은 만들고 맞아요. 이러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송편 만들기가 온 가족이 하는 그러니까,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이걸 막 이렇게 네. 계속 하시고 여자분들은 만들고. 네. 자, 이렇게 덩그스름하게 해주고. 충분히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됐을 때 갈라지면 더 만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물을 약간 손에 찍어서 네. 만져주시면 훨씬 덜 갈라지죠. 아, 이런 팁 같은 거를 많이 알고 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네.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안에 속을 넣은 상태에서. 아, 그래요? 속을 넣은 상태에서 동그랗게. 네. 그 다음에 가운데를 약간 눌러주세요.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사람 얼굴이 나오나? 약간 눌러주신 다음에 도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드디어 도구가 집어들어졌습니다. 도구가 좀 필요하고 엉덩이인가요? 자, 뭐가 나올까요? 칼등 이런 게 없으면 칼등으로 네. 이렇게 칼집을 내주셔도 돼요. 아, 이쑤시개도 괜찮고 네일클로버? 꽃? 자, 완성이 되면 또 알아맞혀보세요. 무슨 액세서리 같아요. 책장 위에 놓는 혹시 뭐 같아요? 단호박이라 해서 호박? 네, 맞습니다. 호박입니다. 호박씨, 호박 모양의 호박씨를 이렇게 하나 네. 딱 꽂아주세요. 호박 송편이에요. 와, 예쁘죠? 예. 너무너무 예쁜 호박 송편이에요. 미니 호박을 먹으니 호박 맛도 나고 네. 팥 들어간 미니 호박. 너무너무 예쁜 호박 송편. 이거보다 사실 호박 송편이 더 쉬워요. 그렇죠. 만들기가 더 쉬워요. 예. 그렇네요. 저는 와, 호박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예쁜 호박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네. 분홍색을 한번 해 볼까요? 분홍색 백령초와 딸기가루를 혼합한 분홍색 네. 가루. 이것으로는 네. 딸기 성편. 아. 딸기 송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기 모양 송편이요? 딸기 송편은 좀 작게 작아야지 예쁘니까. 딸기 떡 케이크는 약간 좀 작아야지 예쁘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참 예쁘게 잘 하시네요. 네, 위에를 이렇게 잘 오므린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서 약간 길쭉한 타원형으로 하셔서 밑에를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딸기 모양처럼? 예. 콩콩콩콩. 콩콩콩. 자, 딸기 송편. 나중에 꼭지를 예. 올릴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 해놨는데 흑임자 있죠? 예. 흑임자를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 정말 예쁜 딸기 송편이 되죠. 아, 흑임자를 네. 네. 깨가 아니고 흑임자는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의 다른 이름인가요? 네. 아, 검은 깨를 흑임자라고 해요. 아, 그러죠. 네. 자, 네. 이제는 장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흰색 이렇게 반달 송편에는 노란색이나 네. 분홍색 네. 꽃잎이 들어가면 예쁘겠죠. 예. 그러니까 요 색깔 다른 노란색에는 흰색이나 분홍색 꽃잎이 들어가면 예쁘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에 잡히는 대로 네. 한번 저는 이 분홍색을 잡았으니까 노란색 송편에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붙네요? 네, 잘 붙어요. 네. 그래서 꽃잎을 여기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이 떨어지진 않나요? 예, 이게 안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리고 진짜네요. 찔 때까지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오, 그래요? 꽃잎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꽃,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쁘죠? 이것을 찌면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 물소리가 들리네. 얘는 눈인가요? 아유, 알아채셨네요. 입 갑니다, 이제 입. 스마일. 와, 창의력이 정말 확실히 네. 젊은 사람들이 달라요. 창의력이 아우 너무 예쁘네. 먹으면서 웃으면 보기 오죠. 아, 정말 예쁜 웃음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웃어주네요. 아, 계속. 빨리 송편 빚을 하나. 엄마 잘못했다. 잘 다시 해드릴게. 너 왜 송편 빚다 자고 그러니? 엄마 너무 힘들어요. 네가 다 먹을 거잖아. 네. 자, 이게 이것을 쪄야 돼요. 오. 근데 제가 어제 이현이랑 산책하면서 설잎을 뜯어왔어요. 아, 직접이요? 예, 직접 저희 여기. 바로 네, 여기 그렇죠. 여기 시골입니다. 네. 네. 솔잎이 많아요. 이 솔잎 위에다가 송편을 찌면 아주 솔잎 향이 좋을 뿐더러 네. 향이 송편에 밸 뿐더러 방부제 효과가 있대요. 천연방부제에서 송편이 잘 안 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꼭 송편 위에다가 이렇게 솔잎 위에다 송편을 치셨죠. 물을 먼저 끓이세요. 찜솥에다가 찜솥에다 물을 끓이면서 네. 이것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네. 물이 팔팔팔 끓는 상태에서 이 솥을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20분 정도 찌시면 돼요. 20분. 네, 20분 찌고 뜸들이는 거 없이 바로 내려서 네. 찬물을 끼얹어 주셔야 돼요. 그럼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불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찬물을 귀엽다. 찬물을 그냥 끼얹어 주셔서 네. 꺼내신 다음에 이것은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동량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을 표면에 발라주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과 참기름이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뭐 식용유하고 참기름 섞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올리브 이게 훨씬 낫네요. 예, 네. 그래서 두 개를 동량으로 섞어놨어요. 한번 쪄볼까요? 네, 갑시다. 너무 풀숲에 너무 예쁘죠? 친구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분 동안 네. 찌면 됩니다. 너무 자. 그림도 이쁘네요. 자, 이엄마미 오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송편이에요. 너무 예쁘죠? 와, 무슨 이거 먹는 건 맞나요? 먹기가 아까워요, 사실. 네. 너무 예쁜 송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만든 방법으로 꽃잎을 붙인 거고 6잎이네요. 네, 이것은 찍었어요. 커터로 찍어서 이렇게 입체 모양을 네.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딸기. 색깔 너무 예쁘죠? 네. 얘는 흑임자 들어간 딸기, 얘는 그냥 딸기. 이것은 호박. 이것은 강. 다양한 과일 네. 송편과 꽃 송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와, 진짜 멋지네요. 너무 예쁘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추석 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송편을 빚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외국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네. 자매들, 혹시 가족을 찾아뵙지 못한다면 전화 한 통화 어떨까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직접 대접하지는 못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많은 기쁨과 그런 위로와 어떤 평안함과 행복을 가지시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해요. 다음 이제 저희가 추석날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명절과 먹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예, 또 이제 과식해서 탈나지 않는 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예쁜 송편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